플라스토 제니 아까 그대로 갖고 왔네요. 야, 야시로 금지라며. 야, 야시로 금지라며. 너네 진짜 룰 어떻게 할 거야? 1억이야. 하지만 그냥 초대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자자. 과연 소년 점수를 깎읍시다. 근데 소년 이효리도 문제지만 초크리스 진짜 잘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 뭐가 있냐면 사실 모든 점프를 대공 못 치거든요. 근데 소년이라면 대공 치겠지 하면서 못 뛰어. 그러다가 내가 압박당하고 있어. 게임 이상해. 야시로 금지 룰 없어요. 여태까지 야시로 아무도 안 한 거야. 그니까 그 약간 오오라가 있어. 그 오오라 빨이 있어. 야, 계급장 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그거 있다. 생각없이 그 뛰면은 기가 막히게 대공을 쳐. 띵댕 가려나? 야, 저거 허점파다 나만 못 먹는 거 아니었어? 저거 나만 못 먹는 거 아니었어? 공명 가왕, 공명 팀왕. 약간 결과론이지만 소년 나한테 야시로 있으면 더 많이 땄을 텐데. 깜치지 말까? 그만 깜칠까? 아, 내 플라 진짜 떨어온다. 아, 맞다. 락도 진짜 잘해요. 야, 점수 업하는 계기네. 필살기 두 개 썼으면 죽었는데. 지금 진짜 그거 있나? 여러분 한자 많이 아시는 분 진짜 그 클라이맥스 미션 있어요? 더블 미션 있어? 일부러 클라이맥스로 마치 죽이려고 안 죽이는가? 아, 진짜 있어? 그렇구나. 아니, 나 애쉬 룰, 애쉬 나 그것 좀 해주지. 나 애쉬 돈 좀 벌었을 텐데. 애쉬 한번 콤보 할 때마다 돈 주기로 했거든? 근데 그 룰이 없어졌어. 야, 근데 소년 방금 레버 민 거 성급하다. 야, 진짜 돈 갚고 되겠다, 진짜. 돈이 저기 땅바닥에 그냥 흘러다니다 흘러다녀 그냥. 저것도 근데 갑질이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게 실력이 차이가 안 나면요 저렇게 길을 유지를 못 해. 아니 근데 가크 좋다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 가크 가기야 좋다고. 물론 그 정도로 내가 못 끌어올리고 못 끌어올리는 건 맞지만 계속 좋다고 얘기했지. 근데 하지만 또 프로민한테 토막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맨날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있어. 뭐 좋다 뭐 좋다 맨날. 아, 각이야. 이효리 하우마로 밖으로 3번 피니쉬. 아, 이해했어요. 옛날에 루옹 유지했을 때 있거든요. 그거 나 영상 올릴 건데 루옹 유지했을 때 재밌어. 루옹 유지 플러스 역캐만 골라야 돼. 옛날에 그런 룰이 있었어. 그때 재밌었어.
저거 잘 쓴다. 아깝고. 누가 공룡 드리, 공룡 고정한다고 했어? 소년이? 아이고. 필살기 안 쓴다, 이거? 봐봐. 이게, 여러분들도, 저기서 필살기 쓰는 사람 많아. 근데, 필살기 쓰는 거, 내 기준에, 비효율이야. 쓰지 마, 저기서. EX 대공에서 그냥 뽑네. 와, 야비야. 아, 저거 백이맨으로 혼내줘야 돼. 저거 백이맨으로 저렇게 못하는데. 백이맨 대공이 저거 다 이기는데. 아, 이치고만만 힘내줘. 깜빠레, 깜빠레. 아, 근데 3번 젠이라니. 일부러 안 죽이는 거 보소. 일부러 안 죽이는 거 보소. 일부러 안 죽이는 거 보소. 김호는 거 보소. 안 죽이는 거 보소. 김호는 거 보소. 적당히 해. 야, 그렇게 다 갖고 가야지. 속이 불안하지. 야, 이거 뭐. 이제 기세가 됐죠? 야, 이 갑질도 이 적당히 해야지, 진짜. 진짜 승부 조작박 킹오브님이 딱 타이밍 좋게 나왔네. 진짜 승부 조작이란 건? 어? 피아이렉스 조작이잖아, 이거는. 짤, 짤. 딱 좋아. 크리스가 헤헤헤 웃는 게 소년이 웃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일로 와, 100원짜리, 100원 일로 와.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네임드 상대로 미션 하는 거네. 그래, 그러다 호드에게 당해 봐라. 아이고. 어, 실수. 100원 일로 와, 100원 일로 와. 저 모드 끝나면 이제 못 쓴다? 기도 본다, 막으면서. 아이고, 100원 날라갔네. 아이고, 점수 깎아야지. 아이고, 이치구맘에. 아이고. 치킨 한 마리가 환생했대. 표현이 웃기다. 아, 이 친구 보면 아까 저거 잘했는데 지금 대공이 자꾸 안 나가네. 뭔가 컨트롤 미숙이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저런 것도 미친 건가. 뭐냐면, 방금 대공 안 치고 금강선으로 대공 쳤다. 저거를 빨리 해석하고 누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떤 점프는 대공으로 해야 되고 어떤 점프는 기본기 대공해야 되고. 이걸 너무 잘해요. 아유, 이런 거 몰랐어. 너무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제니한테 특히나 하단이 열리면 짤짤 이익스러우기 때문에 방금 좀 세게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잘한다. 여기서 근데 간발이 바꿔 들어가나 보다. 이벤트 빠밤 장풍 옆가드 정가드. 아 저렇게 잘한다. 이제 근데 이 친구 이거 3번 루마리 맞아? 저 제니 역가 막을 때 아 반대로 아래 건가라 아래는 안 되는거죠? 그냥 반대로 막죠. 나이스 잘한다. 어, 나이스 죽여야지. 이거 죽일 수 있어. 뒷서서 죽여. 이게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게 뒷서도 좋지. 그렇지. 너무 잘 너무 잘했다 이 친구만은. 나이스. 아이고 야가미 땡큐 팔로미 땡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딸기 먹고 싶다. 다음에 너무 시디. 야 사대기 공갈이 앞선대고 유유. 야 저거 무리야 뛰는 거. 유리가 진짜 미쳤어 저것 때문에. 아 저것도 무리야. 방금 잡는 척 박자를 잡는 박자에 앉아야 할 것 같아. 아 이거 잘 뛰었다. 아 네 쉐알님 어서오십시오. 또 행복 낙포를 하고 계십니까? 안돼 아유 안 쩔어요. 더 땄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안되네. 아 더 땄어야 되는데. 한 3점 정도 더 땄어야지 조금 형형이 맞아가는데. 4점인데 오 그렇지. 야 한 대 짤 한 대 때리면 가능해. 아 야 CD 왜 저렇게 맞아. 오 미친 뭐야 이거. 야 이 씨발 이거 아까 진짜 쓴 거야? 야 이거 뭐야. 야 금얼음 저거 진짜 실화야? 아까 삑사리 아니라고? 금얼음이? 아니 아까도 금얼음 아까도 금얼음 이상하게 맞췄는데 아스나도 알와케가 나가루. 레샤 료 3번 시게 최선이었나? 레샤 근데 내가 그냥 나의 심리로 해석을 할게. 아까 나한테 한방콤보 맞췄잖아 료로. 그 로망 때문에 료 안 버렸지. 너무 내가 확대석이었나? 버릴만 했는데. 아까 근데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 레샤랑 연습 경기할 때 애쉬로 한방 콤보 맞추다가 실수해서 그거 불쌍하지. 근데 료는 료로 근데 살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 날먹 요소가 진짜 없다 료가. 다크 진짜 짜증나더라. 다크가 좀 얍삽이야. 그니까 대공 때문에 내가 압박당하고 있는 와중에 대시하단이 자꾸 들어오니까 좀 짜증나. 근데 그거는 실력 차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난 동메온도 많이 안 싸웠던 게 되게 잘 싸웠는데 자꾸 제니한테 썰렸어.
아 이거 야비다 방금. 지금 야시로 저거 소년 3페이지인가? 야시로 노멀 야시로는 죽회잖아 저거는. 방금 정가드였을 거야. 정가드 나고 역으로 떨어졌을 거야. 미치고 가면 사실 저 제니로 좀 하기 좀 쳐야 되는데. 저거는 김호울라고 지금 행위예술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실 땐 어때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 유튜버인가? 막 이래. 아 유튜브 영상 올려야 되는데 편집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소년이 많이 접어주고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우리가 뚫어야 돼. 저거 짤짤한 프레임 트랩이다. 일부러 기 안 쓴다 이거. 아 잡기 잡아댔어. 거슬려 이건가. 잡아댔어. 죽여. 야 이건 아니지. 아까 나한테도 저 실수하던데. 야, 일단 이긴다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클라이맥스를 포기한 건가? 만약에 지금 지면은 이오리가 기가 1.9. 근데 방금 이기는 거 미션을 떠나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거야. 저거 크리스가 보드 까가지고 제니 잡은 게 진짜 잘한 거야. 미션을 떠나서 승패를 가리려면 딱 거기서 갈린 것 같아. 여기서 3번 이어리로 몇 대 맞다가 기 3개 되면은 몇 대 맞다가 때리다 보면 기가 3개가 될 거거든? 이제 EX 설풍 절대 안 해. 너무 짧은 사이에 지르기 저거 잘 됐다. 이제 자기가 공격하면 기가 3개가 모이거든? 기 안 써. 어 쓰네? 어 쓰네? 클라이맥스 포기했나? 야 방금 존나 무서운 거다. 달려가면 사단 설풍 입력하면서 달려가면서 사단했다. 여러분 읽으신 분 있어요? 나는 설풍인 줄 알고 내 몸이었으면 뛰었을 거야. 그 말은 하단에 걸렸을 거지. 아 예인병할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지금 소년이 자꾸 미션 하려고 약간 빈틈을 많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기 어렵다. 미션을 하는 행동이 보이는데 너무 어려워. 약간 축구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야. 드리블 할 때 오른발만 드리블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라운드 1 레디 고! 본연의 공격보다도 뭔가 좀 빈틈이 있는 공격? 길을 모으고 하거나 모으거나 막 이런 거 원래 잘 안 해 저런 거. 이런 거 다 기모으는 거야 지금. 저렇게 세이브로 장풍 잘 안 써. 저 이런 식으로 하지. 아마 지금 소년 생각은 거의 이거 같아. 피 50%까지는 기존 보다가 50% 정도가 이제 제대로 운영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 50% 때 그걸 잘 이겨야 돼. 와 이거는 어려운 거였다. 근데 역대공 나이스 하고 대시 하단을 했는데 안 닿았어. 대시 하단 가드 시켰으면 대시 잡기거나 또 대시 압박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대시 하단이 안 닿아가지고 또 다시 대시할 때 상대방이 프레임 유리여가지고 먼저 때렸죠.
EX 오르겐? 어, 이거는 EX 오르겐으로도 주는데, 아까 하고파가 말한 것처럼, 콤보 딜 1개 산철 못하네. 근데 그거는 다른 영역이죠. 그런 영역이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때리는 각을 잘 잡는 거는 실력의 영역이고, 이제 콤보의 영역을 좀, 처음엔 다 저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저 처음에 그 공방에서 압박하는 과정이랑 이런 식으로 문제내는 그런 저런 능력이 부러운 거지. 내가 피스하면 완전 초보처럼 보이는데 막 쟤네 잘하잖아. 이거 죽여야 돼. 이엑스 써라 그냥. 어, 이엑스 안 써도 죽네. 나이스 나이스. 이런 대공들이 있어가지고, 저런 대공이 어떤 대공이냐면은, 한 100명을 싸우면 한두 명이 치는 대공이야. 저런 대공 잘 안 올라와. 저런 거 대공 맞으면은 여지 없어. 오, 시누리 마루상 라시드 유어선 is over? Yes. My turn is over. I played before 25 만에. 야, 저것도 심리전이죠. 딜레이 캐치를 하는 척 달려가면서 딜레이 캐치 못할 거 뻔히 아니까. 풀풍 잡기. I came too late. It's okay. I have a YouTube channel. You can see live streaming. 아니, 저런 거 못 친다니까, 다른 사람들. 저거 치면은, 어, 뭐지? 어, 뭐지? 이거밖에 안 나와. 어, 예, thank you, thank you.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 수도 있다. 어, 죽나? 설마, 야, 설. 설빙! 설마! 설빙! 설마! 설마! 야, 이치고 항상 나이스! 나이스 셔토! 나이스 셔토! 드디어! 저거 앉아 강발 약발라 됐고, 저거 진짜 약이다. 저거 진짜 시대의 야비야. 야, 진짜 오도셀렉.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오리가 앞에 가서 다 죽인다는 얘기다. 이오리가 모드 콤보 쓸 확률보다 저거 뭐야, 야시로 모드 콤보 쓸 확률이 아니네. Get ready for a battle of titans. 뭐야, 우리도 클라이맥스 마무리 저거 보너스 있어? 저거 소년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보너스 있어? 우리는 없는 거 같은데? 네, 뭐 보너스야. 이기고 얘기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룰에 그 애쉬로 한방품보로 죽이면 보너스가 있다가 없어졌어. 근데 나만 개꿀 이벤트였는데, 아, 갑자기 심각해졌어. 그냥 25코인 시작했어. 25코인 이거 써줄까? 이렇게? 여유 있잖아. 이러면은 편하죠. 점점 스코어보드가 완벽해지고 있어. 여러분들 스코어보드 좀
아이고 괜찮습니다 김건희 유튜브 다시 보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패치도 다시 보기 있잖아. 아 근데 더 땀봐야 됐어. 거기 안주할 게 아니었어. 아 근데 데이프랑 이티가 좀 해줄 수 없나? 안 돼요. 데이크가 이 저거 뭐야 제가 쓰는 콤보 연습해가지고 애쉬의 한방 콤보 쓰는데 저거 있어 그 아까 애쉬 그거 없어져서 좀 실망하더라. 나머 야 이효리도 저렇게 백합 치면 답이 없어. 이효리 백합 잡 야 씨발 이거 욕 나온다. 너가 이겨라 해야 돼 이거. 야 응 어쩔 네가 이겨 해야 돼 저거. 백합 맞고 설풍 송도 저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효리 약하다고 하지 말고. 대공. 야, 약발. 진짜 기복이 내미는 거 하나하나가 몰랐어. 승채 디스라니. 이 정도 대놓고 구멍 디스인데. 야, 이거 뭐 답이 없다. 약간 지금 플레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감히 너가 1점을 깎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감히 너가 나에게 1점을 깎아 약간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 근데 이치고 마메상 마지막 코인이다. 우와. 근데 지금 다들 느낄걸? 이효리 좆빠지네 이 느낌. 더 웃긴 거는 이효리의 산을 넘기잖아? 크리스 이거 뭐엠? 뭐임? 이럴걸? 안돼! 표로 해볼만 한데 지금 다음 선수 데이프 준비시키네요. 가요. 약손 한번 누르고 대공 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 무빙에서? 정확히 언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년이 기본기 누를 때 대공을 완성시켜 놓고 상대방이 그거 아 약손에서 대공을 입력해 놓고 상대방이 뛰면은 버튼을 누르는 거고. 만약에 안 뛰면 다시 끝내시를 하거나 커맨드 삭제를 커맨드 개 그 저거 뭐야 대공 커맨드 삭제시키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약손 사이에 대공을 입력해놔. 입력되죠? 머리 고정시키는 것도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머리 고정 플러스 그 다음에 상대방 공격 저지도 있어. 상대방이 대시자를 못하잖아. 그러면서 대공 입력하면은 상대방은 공중을 잇잖아. 지상도 견제하면서 대공도 이렇게 입력해놓고. 근데 말이 그렇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루는 그런데 내가 구현하려면 진짜 어려워. 지금 제니가 저렇게 딜을 써서 죽이는 건 당연히 잘한 건데 이거는 갑질을 당한 거야. 뭐냐면 내가 쫄리면 저렇게라도 죽여야 되는데 죽여도 상황이 나아진 건 없어. 하지만 안 죽였을 때보다 상황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런 게 있어. 아까 딜을 써서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만든 거야. 아 방금 좀 점프 위험하긴 했는데 잘 됐다.
죽여야 돼. EX 써. 제니는 원래 고를 수 있었어. 아니 우리가 해석을 괜히 했어요. 그냥 이해할 필요도 없었고 이해한 것도 잘못 이해했고 그냥 이해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한국 사람들은 가장 장점이 뭡니까? 눈치밥으로 뭔가 하는 거 있잖아. 그냥 눈치밥으로 하면 되는데 괜히 그냥 이해하려고 빡쳤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는지 보고 따라하기 제일 잘하잖아. 아니에요. 사셔팀도 골랐어. 초반에 하마마로 했어. 동네 형한테 하마마로 골랐어. 저거 조금 쉬운 건 거야. 오! 대박. 일단은 반복. 아 이런 실수를 하네. 진짜 큰 거 실수다. 진짜 큰 실수다. 근데 저게 어려운 게 뭐냐면 긁어야 돼. 보고 하면 되죠. 방금 점프 오는 와중에 앉아 약발이 자기가 낮으니까 한번 흘려서 하다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EX 쓰면 죽는다. 아니다. 오 잠깐만요 아저씨. 야 기가 이게 안 되네. 기가 좀 한도트 부족하네. 안 돼 지금에서. What a stellar fight! These two know how to fight!